깊숙한 이야기 인어 뷰. 안녕하세요, 저스트입니다. 정말 큰 방송 프로그램에서 저희를 또 섭외까지 해주셔서. 우승할 때 캐스팅 디렉터들이 거기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. 근데 저희는 몰랐던 사실인데 주차장에서 잠깐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. 내년에 이런 플랜이 있는데 너희는 우리가 눈으로 심사를 이미 했다. 바로 본선 무대부터 진출해보는 게 어떻냐. 그런 기회가 있다면 너무 감사하다고. 정말 많이 탈락해서 아쉽기도 했지만 이 정도 올라온 것도 정말 큰 영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. 그때의 마음가짐이 되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. 한국인으로서 국가대표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보자. 애국심이 그때 생겼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게 평창올림픽 때 무대에서 보여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이 섭외도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. 그렇죠. 뭐 유튜브에 저스트셜크가 나왔다 하면은 댓글로, 맞아, 댓글로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을 평창에 보내라 막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걱정이 되는 거죠. 왜냐면 평창 쪽에서 또 얘네 뭔데 막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양 감독님하고 이제 손 감독님 너무 좋게 봐주신 거죠. 저희에게 이제 도깨비처럼 이렇게 놀면서 멋있게 쳐줬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. 또 영재가 저희 팀 음악을 만들어 주는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비트를 직접 찍은 거죠. 크루로서 바뀐 걸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뭔가 자부심을 갖고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가졌던 것 같아요. 네. 그때 당시 이제 준호가 그 영화, 아 드라마 추노에 너무 빠졌었어요. 그래서 맨날 장혁 선생님, 선배님 이제 그 성대모사를 맨날 따라하고. 아, 언녀나 막 이런 게 있어요. 언녀나 막 이런 게 있는데, 네. 그걸 자주 했었습니다. 언녀나 맨날 이러고 다니니까. 저도 이제 OST를 이렇게 듣게 돼서 이거 좋다 하고 MP3에 넣었어요. 밤 늦게까지 아이디어 회의하다가 잠에 들었는데 그 노래에 맞춰서 한복을 입고 미국 대회에 나가는 꿈을 꾼 거예요. 일어나자마자 그냥 멤버들 불러서 내년에 한복으로 춤추는 거 어떠냐고. 본연의 한국적인 스타일은 같대. 그렇다고 지루하지 않는, 음악적으로 먼저 어떻게 하면 미국 사람들도 교감을 할 수 있을까, 이거를 좀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. 바디락이라는 무대는 올라갈 수 있을까? 살면서 여기 가려면 얼마나 될까? 얼마나 연습해야 될까?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일까? 이랬던 사람들이랑 같은 무대에 서서, 그리고 거기서 사우스 코리아라는 걸 딱 듣고 저스트셜크라는 걸 들었을 때 내가 열심히 해왔구나, 정말 하나만 보고 지내왔구나, 우리가 해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다 보상받은 기분이 들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. 미국 분들이 작년에도 쟤네 작년에도 잘했는데 올해 진짜 잘했다, 상 주자,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냥 주자 얘네 막 이런 느낌. 애썼다 했어. 네, 얘네 애쓴다 약간. 춤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정말 다 달라요. 공통적이었던 건 목표관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. 하나를 이루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성장하려고 하고 다른 목표를 또 잡아 나가려고 하고 서로 피드백을 하고 뭔가 이렇게 다 같이 성장해 나가고. 춤을 좋아해요, 다 같이. 그게 가장 큰 이유이잖아요. 모두가 이 춤이라는 문화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 사람이 옛날 시대에 그냥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고기를 발견하면 기쁘잖아요. 벌로 춤을 추잖아요, 이렇게. 그게 정말 솔직한 거거든요. 그런 희열을 같이 느끼고 싶은 거죠.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봤을 때 아, 춤추고 싶다, 와 저렇게 춤을 얼마나 멋있을까,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를 느끼게끔 해드리고 싶어요. 춤이라는 문화를 즐길 수 있게끔 하고 무작정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사실 저희가 만들고 싶어요. 앞으로도 저희 한국을 더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또 네,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